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지만 0.2에서 0.5%의 하락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파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다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는 9월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쪼그라든 가운데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그때그때 낙폭 과대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 대응하시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현재의 숨고르기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똘똘하게 현명하게 이 장세를 이용해볼 수 있을지는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어렵습니다. 사실 시장이 잘 갈 때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잘 안 가는 시장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증권사에서는 지금은 현금 챙길 때다, 유동성 비중 늘려라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이 왜 상반기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그 이유들 오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최근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소폭 오르면서 13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상반기와 비교를 해보자면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이 외환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 차트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인데 최근 상반기에는 14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1330원대까지 그 하단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비교를 해보자면 수출주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하반기 들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테고 이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매수 이 흐름이 이전보다는 약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 물가는 내려가겠지만은 수출 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강력한 흐름을 보였던 수출주들이 최근 들어서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한국 증시가 다른 증시 대비해서 더 크게 내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내려가기 때문이고 수출 기업의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성장주 기업이 약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사, 지주사, 통신업종 등 밸류업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적 부분은 어떨까요?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412개 기업의 기준으로 했을 때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7조 원을 현재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만 보면 좋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54%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런데 3분기에는 늘 4분기를 보기 마련입니다. 4분기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기업 마진 개선이 이 물가 둔화로 제한적일 전망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고 물가가 둔화하면서 기업 마진도 함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증권사 코멘트 나오고 있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대부분의 증권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리포트를 대거 오늘 냈습니다. KB증권 측에서는 밸류업이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올해 9월 중에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이 전체적인 개요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수와 연계되는 금융상품은 지수가 발표된 후 2에서 3개월 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어쨌든 간에 9월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많은 증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 셀트리온, KB금융, 기아, 신한지주와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아시는 기업일 테고요.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삼성화재, 우리금융지주, KTNG와 같은 기업들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생명과 같은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4%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미 포함될 것 같은 기업들 말고 또 어떠한 기업들을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모멘텀이 둔화하는 국면에서 밸류업이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 지수는 유망 기업 지수로 이원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종목이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의 쏠림이 됐던 이러한 현상이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출시가 되면서 좀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주목을 해봐야 할 부분이요. 업종별 커터가 설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몇몇 증권사에서는 확정은 아니지만 업종별로 만약에 커터가 설정된다면은 지금까지 주목받았던 기업들 이외에 다른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주주 이외의 종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S-OIL, 강원랜드, 영원무역, 그리고 동원산업, 이노션, 두산밥캐, KCC 오뚜기, 지역난방공사, 현대홈쇼핑이 만약에 업종별 쿼터제를 시행을 하게 된다면 이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주가 다른 이 국가들 대비해서 한국은행주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은행주의 ROE보다도 더 높은데 PBR 같은 경우에는 36% 정도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갈 것이고 또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러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시그널은 어떠한 시그널일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CPI 지표가 나왔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지표인데 2.0%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됐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건데요. 이 소비자 물가 2%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소비자 물가가 낮아지기를 계속 바라왔습니다. 2%를 기준을 두고 움직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2% 수준의 물가가 딱 적당하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봐도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3% 되었던 CPI 지표 이제 2%대로 내려와서 2% 초반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2.0의 숫자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럼 2.0이 찍혔으면 이제 다 걱정이 풀린 것이냐? 아닙니다. 또 다른 걱정이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은 9월 물가지표는 또 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이죠. 추석을 낀 9월의 물가의 경우에도 하는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하는 추정치 역시나 2.0%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석 물가에서 좀 장바구니 물가가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수용품에 좀 많이 들어간 특히나 사과나 배의 물가가 지난해 대비 좀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보다는 공급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걱정이 좀 줄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물가도 2%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도 성장주들에겐 또 긍정적일 것이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는 내수 부진의 우려가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또 소비가 또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제 지표들이 또 증거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2024년 7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7월 온라인 쇼핑 거래가 5.4%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월간 처음으로 줄어든 수치였고요. 티마프 요인 등이 분명히 작용했겠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소비가 부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
한다고 해도 우리 증시,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9월에 인하하는 것을 보고 10월에 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기 때문에 10월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시차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경제를 내수를 늘리는 데는 또 좀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경기가 위축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감은 또 완성차 판매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완성차 판매 데이터가 8월에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5사를 보면 현대차와 기아, 쌍용차였던 KG 모빌리티, 한국 GM 르노가 있는데 현대차와 KG 모빌리티만 소폭의 상승세 보였고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또 내수가 좀 위축됐다라는 우려감이 제시가 됐는데 재미있었던 점은 이렇게 완성차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쪼그라든 가운데에서도 전기차의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거였습니다. 전기차 포비아로 인해서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청라 인천 화재 사건이 이후의 데이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소비 심리가 오히려 좋았다라는 점이 좀 유의미했습니다. 국산 배터리의 흐름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특히 8월 전기차 판매량 현대차의 경우 29%나 늘었고 기아도 12% 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전기차 포비아를 상쇄시킬 수 있었던 신차 효과가 주요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아의 EV3와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소형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안전화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시장의 센티먼트가 전기차 포비아가 전반적으로 있기보다는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다라는 인식이 더 커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와 전기차 기업의 반사 이익의 가능성은 확인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9월에 첫 거래일을 맞아서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그 힘이 급격하게 꺾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투심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센티먼트가 이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